아, 그런 빌드업이 어려워. 2박에서 자주 죽어요.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? 백팍을 못하겠어요. 백파원은 첨탑이 억가하면 안 오르는 거 아닌가? 봅시다. 누구 잘못인지. 전판 디펙트도 첫 분철 제보였던 거죠?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. 긁혔네. 아, 뭐야, 과장 왜안 먹어요? 염장벽. 연소든 무돌이든 먹는 게 좋을 것 같고, 연소 먹었고. 염장벽 좋은 카드인데 먹을 만하지 않았나? 어퍼컷. 아유, 타격. 이거 중튜브 부작용 아닌지? 타격 다 지우면 딜은 누가 해? 죽으면 다시 한다. 파열 연소. 주판. 또 타격? 아니, 뭐 봅시다. 다음에 좋은 카드 나오니까 사막을 갖겠지. 그리고 지금 오션 하나에 14치로가 킬수 있으면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부칼 좋고요. 부칼 알맞게 떴네. 주판 산 거. 주판이 큰 도움은 안될수 있겠지만. 아까 13치로가 킬수 있지 않았나? 여기서 10치로가 켰는데. 뭐야, 뭐야. 왜안 끝나? 연타? 탐문철 보면서 슬더스 하면 실시간 피드백 가능. 연타 좋았던 것 같은데. 별로였나? 아닌데 좋았던 것 같은데. 타격도 다 지워가지고. 이거 타격 다 지워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. 타격은 지우고 싶긴 해. 근데 어차피 스킬 카드는 기사회 생각하면 되고. 어퍼컷이 낫지 않나? 나이그 어퍼컷. 육강령 저 파열 연소 안 붙었으면 육강령 못 잡았긴 한데 붙었잖아. 그러면 잘된 거지. 하지만 붙었죠. 지옥불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. 뭐 암거나. 에너지 유물 안뜬거좀 아쉽다. 호식. 여의도 잘 떴네. 영절은 좀 애매하긴 해. 아, 사운드! 이씨. 영절이요. 별로 안 좋아요. 보통 영절 쓸 일이 없죠. 기사회생 쓰면 되니까. 무감각 스네코면 괜찮을지도.
어포 전체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아 근데 이거 전체를 안 먹었네. 북할 지웠고. 어, 광기 해반대. 안 그래도 들어옵슴. 무감각 쓰면 쉽게 이길 것 같아요. 인컨 그리고 보식 완벽합니다. 전체 쓰면 될 것 같은데 지옥불 날 수도 있고. 하열 연소 무감 지불하면 될 듯. 아유 다행이다잉. 30병 괜찮아 보이네요. 어포도 있지 않았나 되게? 쿠션 저러면은 블리트 노암 가볼만 했던 것 같음. 무감 영절 북할. 아 방금 거는 소식 하나 본 거 아쉽긴 한데 뭐 플레이 잘못한 건 없고 그냥 아쉽다. 지불 대가는 지불되었다. 오식. 와 재물 나왔다. 재물 나왔으면은 아 이거 엘리트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오 진짜 애매하네 이거. 재물만 나왔어도. 아. 아이 결과론이긴 한데 아까 방화 포식 썼어야. 까비 흘려보내기. 근데 저거는 신경 안 쓰면 진짜 일반 포식 쓸만하다. 일반 포식으로 킬각인데 강화 포식 아낄 수 있으니까. 무감각 먼저? 무감 영절? 얘기 안 되네. 리트라이. 이건 그냥 재물 늦게 나와서 만든 거 아닌가? 싶은데. 까가메요. 지금 후반 가면은 100파워 나오는 상황이니까 포식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방금은 좀 안 좋지 않았나? 상태 이상 되게 들어가는 게. 진짜 재물 개 늦게 나오네.
아이 고민된다 이거. 죽였네. 저 트롤라벨 말고 에너지 유물 좋은 거 났으면 좋았을 텐데. 그 부분이 좀 아쉽다. 유물 스터레이 같은 거 나와가지고 트롤라벨 잘 되긴 했지만. 로로로로로로로로롤 오호호호. 에너지 안 주는 것만 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유 보스 전투 잘하는 덱이라서 뭐 걱정이 안 되네. 발굴 각이긴 하네요. 무감어포라서. 이번에도 에너지 유물 없네. 판도라 빼고 다 괜찮네요. 판도라는 대장밖에 없어서. 땡. 땡 먹어도 되고 세장 먹어도 됐던 것 같음. 어차피 담배라서 원하면 카드 지울 수 있고. 이럴 때 에너지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좋아. 근데 첨탑이 에너지 유물 안 줌. 음? 잠시병 가져와서 영절 때리는 게 좋았을 듯. 킹시병. 역시 킹시. 잘 사시는데. 특히나 이막에서 자주 죽습니다. 첨탑이 원래 그래요. 재물발이 안 나오면 죽는 일이 너무 많은 듯. 그건 아클특인 것 같은데. 이번 런에 나의 에너지 유물이 아예 안 나서 에너지 유물 먹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. 뭐 안 나왔으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네. 나왔는데 안 집었으면은 에너지 유물 먹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건데 안 나왔어. 여섯 개 중에 에너지 유물 하나도 없어. 혈안 사열이라도 나오면은 꼭 집어야 될 듯. 그리고 재물. 아니 재물 만큼 재물 원툴. 진화? 진화는 굳이. 지금 에너지 너무 없는데. 첨탑이 에너지 자체를 억가해서 안 주네 그냥. 지금 뭐 감시병이라도 나오면 집어야 될 수준인데. 텅스텐 먹는 거 맞음? 이제 파열 안 되네. 뭐 그냥 주판 돌리겠다는 뜻 인가? 이게 당신의 파열입니다. 에너지 없는 게 지금 제일 큰데 뭐 어떻게 풀어지나 봅시다. 재물 있으니까 재물로 어떻게. 모르진 않았을 듯? 그냥 연소 오뎅 먹고 재물로도 어차피 파열 발동되니까. 결국 몸박 쓸 것 같은데. 몰랐어? 오모시로이.
이거 이길 수 있... 이건 이길 것 같은데? 지금 기사 없는 상황에서 영설이 잘해주고 있긴 하네. 영설 써야 되지 않나? 이거 진화도 없는데. 이걸 리트하나? 아니네. 아, 그 뒤에 영설 잘 떴네. 이거 영설 없었으면 뒤져본다였네. 아스트롤라베가 잘 해줬다. 고마워요 트롤라베. 아니 카드 먼저 봐야지. 사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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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 먹을 수 있겠다. 아니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. 기대했는데. 와 이재물. 아 이재물 너무 좋다. 정말 속이 편안하다. 에너지 없어서 깝깝했는데 재물 두 개 되면 얼마나 좋아. 뭐야 전투 체면을 안 쓸 셈. 무감각. 전함으로 재물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? 어차피 안 나왔네. 클리어했으면 잘 한 거지. 이막에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냥 이막이 거지 같은 거 같고. 카드 픽에서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. 아 그냥 파열 쓰고 재물 쓰면 되지 않나? 말이다. 몸박이다. 몸박도 지금 공격력 없어서 필요하긴 한데 말이 먹는 게 맞죠. 말이 말이. 무장해제 쓰지. 바로 나왔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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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오. 아씨 불타오르네. 뭐지? 광기? 광기 별로였던 것 같은데. 아 먹는 거 이해는 된다. 몸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. 도가리고.
과감한 판단. 좋았던 것 같아요. 지금 28층, 이 46층에 지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. 많이 써야 될 듯? 어잉? 어잉? 아니 뭐 상관없긴 해. 난고나 극복 하나면 될 것 같은데? 진끈 정도 먹을만하고. 어? 난관을? 와 전부 회복. 외세김질했다. 이거 북할 쓰고 광기 쓰고 굿. 포션 먹을 필요까지는 있었을 끝이 모르겠다. 스파게티. 무장해제. 아 이게 난고나 극복 먹은 게 좀 아쉽긴 한 게 지금 에너지 이제 땡길 수 있는 게 정말 감시병 태우는 건데 진끈이 나왔을 듯. 지금 와서는 사소해 보이긴 한. 재물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여기서야 이제 그냥 주판만 돌리면 질레야 질 수가 없다. 엑스3까지만 녹화를 하셨다고.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잘 하셔서 뭐 첨언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내 덱이 센지 약한지 이거는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덱 보고 다 계산해 보면 됨. 아 그게 귀찮으면 그냥 감으로 하면 되고. 계산하기 귀찮으면 그냥 공격카드 공격력만 다 더해봐도 대강은 나옴. 보통 그런거 계산 안하니까 그냥 감으로 하고 뒤지면 게임 욕하셈. 딱히 플레이 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 중류주 불사 때 리트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건 뭐 되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. 되게 에너지가 없었는데 플레이를 잘 못한 게 아니고 보스 유물 6개 중에 에너지 유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. 그리고 사열 혈안 하나도 안 나오고. 하나 처분하자면 감시병이 에너지 얻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진끈이랑 난관 중에 난관 먹은 거? 조금 아쉽긴 함. 진화 있는 거 아니라서 난관 쓰기도 힘든 상황이었어가지고 난관 한 장이면 충분했을 것 같음.
사열 한번 나왔다고요? 사열 났으면은 먹는 게 낫을 듯. 노갈도 있어가지고 불조약 먹기도 편하고. 어둠의 봉안 거르고 먹으면서 어포 위주로 플레이하면은 될것 같아요. 사열 초반에 났으면은 아크리면은 집는 거 괜찮다고 생각함. 개인적으로 아크리는 코스트 높고 밸류 높은 카드 많아서 드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드로가 어퍼몰빵이라.